대선 진리에 다니지가 저도 벌써 거의 20년째 접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천시대는 끝이 나고 부천이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는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부천 5만 년 짜는 공부를 1분 1초도 쉬지 않고 365일 동안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부천 시대가 왔을 때 이제 개벽 공신자가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천 개벽 공사를 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는 공부가 아니고 신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신통술. 신통술을 하려면 우리 주문을 외우는 거죠. 이게 태월주도 할 때도 있었고 도통해달라고 도통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도통을 하는 걸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도통주를 외운다고 도통이 되는 게 아니고 도통주를 외우든 신통주를 외우든 외우고 있으면 네가 이 정신이 몰입이 돼가지고 영적인 힘을 만난다. 이래갖고 신내림이 일어나요. 이게 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굴에 들어가서 내가 팍 이런 몰입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내 자신을 좀 놓게 되고 기운에 계속 이끄면 영통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영통이 신내리는 영통입니다. 그럼 신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네가 아느냐? 반풍수가 된다. 신은 왔는데 제대로 이걸 쓸 수도 없고 그때부터는 내가 뭐가 됐느냐 뭐가 이상한 것도 보이고 이러니까 나는 인생을 이제부터 희한하게 돌아가는 인생을 산다. 그러다가 죽으면 천당 가냐. 우리 아까 저게 뭐라 그랬어요? 공신이 돼갖고 천상으로 올라간다 그러지. 천상으로 올라가려면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행을 해야 된다. 어떤 행? 덕행. 사람한테 덕행을 하지 않고는 네 업이 소멸이 되지 않나니 아무리 도통주를 천년만년 외워도 너는 천상을 오르지 못하느니라. 주문을 외우는 것은 그 주문 속에도 공부가 있고 모든 이런 내가 이런 거 애우는 속에서 그 안에서 네가 공부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공부를 해서 뭘 하기에 공부를 하느냐? 네 앞에 온 사람을 득되게 하기 위해서 득행을 실천할 때만 네 업이 소멸되나니 네 업이 소멸되면 네 영혼은 맑아져서 가벼워서 스스로 천상으로 오느니라. 득행 실천을 하지 못하면 내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 뭐 덕행을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고 덕행을 실천해야 되는 질량들이 있고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제자기에 어떠한 덕행을 해야 되는 이는 덕행에 나의 질량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날 선천과 후천을 같이 사는 우리는 공신들은 공신들인데 네가 이 사회에 어떤 행을 바르게 했을 때 공신이 되느냐.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된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했을 때 네가 공신이 된다. 후천을 열어가는 공신. 후천의 득행은 사람을 이롭게 할진데 모르는 걸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득행을 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지식을 갖추게 한 겁니다. 무식한 도인은 없느니라. 아무리 도통수를 네가 아무리 애운들 내가 무식한데 그 힘이 들어온들 어떻게 쓸 것이냐. 갖춘 자만이 도인이 되는 겁니다. 도인은 절간에서 나오지 않느니 민초에서 너를 갖추어서 지식을 갖춘 연후에 내 인성을 갖추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자가
그자가 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통군자는 민가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지식인들이 도통군자들이에요. 이자들이 근본적인 진리를 아직까지 접하지 못해서 지식만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지식인들이 세상을 구하지 무식한 자가 세상을 구하는 법칙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술만 애우고 있으면 무식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그런 자는 세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순진리에 있은 것은 많이 어려운 사람을 보았고 그는 환경을 주었다. 그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했더라면 10년 만에서도 너는 도인이 됐었느냐. 그게 지식이고 세상 공부다. 세상 공부는 하지 않고 뭔가 되리라고 그런 것만 애우고 있으면 시간은 가고 나는 갖춘 게 없어지고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내한테 당할 수 있는 사람만 찾아다녀야 된다. 조금 지식이 갖추어지고 정신이 바로 베낀 사람은 내 말이 통하지 않고 무식하고 무지랭이가 돼야 내 말이 통해서 그 사람 보게도록 끌고서 이 조직을 또 힘쓰게 해주지 않느냐. 잘못 배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본문을 안고 내 주위에 있었던 이런 일을 주마당처럼 떠올리면 이것이 다시 공부를 잡을 수 있다. 우리가 20년을 공부를 못 해서도 니한테 준 환경은 다 있게 돼 있다. 정법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구슬이 끼어들듯이 주마등처럼 나타난다. 이 공부를 해서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다시 끼맞추면 인자 세상이 보인다. 그때는 너는 힘을 갖게 되고 사람을 구할 수 있었지요. 이끌 수 있어진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나 이때까지 다진 게 있다. 이걸 갖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3년만 열심히 고생을 하고 그 안에 공부를 한다면 세상이 다시 보일 것이야. 내 앞에 보이는 것을 전부 다 일으키고 이끌어주고 사랑하면 너는 스스로 보살님이 되는 것이야. 그때 하늘이 너를 품어 안을 것이야.